한때 전 국민의 게임이자 이제는 3050 세대의 추억의 게임이 된 스타크래프트에는 프로토스 종족이 쓰는 캐리어라는 유닛이 있습니다. 우주 모함에 인터셉터라는 무인 드론 8대를 탑재해 마치 벌떼처럼 움직이며 플라즈마 캐논을 적에게 발사하는 유닛인데요. 지난 19일 개막한 서울 에어쇼 아덱스 2021에서는 게임 속 캐리어 같은 공중 드론 항모 역할을 하는 신형 헬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MUH-1 마리논 상륙 공격 헬기와 LAH 소형 무장 헬기인데요. 일명 ALE라고 불리는 다목적 드론 여러 대를 이 헬리콥터에 탑재해 마치 드론 항공모함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소개할 MAH, 일명 마리논 상륙 공격 헬기는 2021년 4월 국내 개발로 확정돼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국산 공격 헬기인데요. 상륙 작전 시 해병대원을 수송하는 마리논 헬리콥터에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표적 탐지 장비, 20mm 터렛 기관포,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스터브 윙과 방탄 장갑을 추가하여 상륙 작전 시 적 해안포 진지와 탱크, 적 헬리콥터를 공격할 수 있는 헬리콥터입니다. MAH는 비록 본격 공격 헬기로 설계되지 않았지만 해병대의 요구사항에 맞춰 최대 1000발 이상의 20mm 기관포 혹은 16발의 대전차 미사일과 4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갖춰 우수한 화력을 갖고 있는데요. 방탄 능력도 기존 마리논 헬기보다 업그레이드돼 12.7mm 철갑탄에 피격돼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LAH 소형 무장 헬기는 에어버스 헬리콥터와 공동 개발하는 육군의 차세대 주력 무장 헬기인데요. 4발의 1000검 대전차 미사일과 20mm 기관포를 장착해 AH-64E 아파치 가디언과 공동 작전을 통해 적 전차를 파괴하고 아군 부대를 공중 호위하는 목적으로 쓰입니다. 이렇듯 MAH와 LAH는 둘 다 첨단 항공 전자장비와 최신형 1000검 유도탄을 탑재해 현재는 물론 가까운 미래에 북한 기계화 부대 및 지상군을 경멸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지녔는데요. 문제는 북한이 계속 신형 대공포와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해 공격 헬기와 무장 헬기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군은 해병 공격 헬기 MAH와 소형 무장 헬기 LAH가 현재는 물론 미래의 적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요청했는데요. 두 헬기의 제작사인 카이는 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마치 스타크래프트의 캐리어처럼 무장 헬기를 일종의 나는 드론 항공모함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MAH와 LAH는 일명 ALE라는 드론을 탑재하는 드론 캐리어로 운용할 예정인데요. ALE는 정찰과 공격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다목적 전투 드론입니다. 카이에 따르면 ALE 드론은 수소 연료전지, 첨단 탐색 장비, 데이터 링크와 3kg의 폭발물을 장착해 2시간가량 비행할 수 있는데요. MAH와 LAH에 이 ALE를 장착한 다음 적진에 침투하기 전 헬리콥터에서 ALE 드론을 발사하게 됩니다. 발사한 ALE 드론은 스스로 적을 탐색하는 탐색 모드로 변해서 헬기가 진입하는 이동 경로에 먼저 들어가 적 위협을 찾게 되는데요. 정찰 중 적을 발견할 경우 드론을 발사한 공격 헬기의 위치를 알려주면 공격 헬기가 각종 미사일과 로켓을 사용해 선제 공격을 하고 헬기의 공격이 어려우면 드론에 장착된 폭탄으로 자살 공격을 해 적 위협을 제거하게 됩니다. 물론 아무 헬리콥터나 이렇게 ALE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현재 기술로 ALE 드론을 원격으로 조종하고 공격 명령을 내리기 위해선 별도의 드론 조종사가 헬기에 탑승해야 하고 무장 장착대에 미사일 대신 드론을 탑재해야 해서 기존 공격 헬기 중에선 ALE 드론을 탑재할 공간이 부족할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MAH와 LAH 공격 헬기의 경우 조종석 뒤쪽의 빈 공간을 활용해 드론 조종사와 ALE 드론을 탑재할 수 있다는데요. 카이에 따르면 MAH 상륙 공격 헬기의 경우 기존 무장을 탑재한 상태에서 동체에 9대의 ALE 드론과 드론 조종사를 탑승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ALE 드론을 탑재한 국산 공격 헬기가 지상전에서 활약할 날을 기대해봅니다. 이상 K-Defense였습니다.